6.15 공동선언 발표 11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남북관계는 뭐 과거로의 회기 이 정도로만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태죠. 사실상 물리적 충돌까지 있고요. 바로 내일 또 다른 물리적 충돌이 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정세 속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참 많이 불안합니다. 하다못해 6월 6일이라든지 민방위훈련 이런 때 그 사이렌 소리 울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덜컥한다는 국민들 굉장히 많이 있는 요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에 또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비밀 접촉 문제로 그야말로 갈수록 태산인 상태로 남북관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남북관계가 이 지경까지 올 수가 있는가 한탄스러운 마음이야 뭐 말로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답이 없진 않습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죠. 6.15 공동선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제 6.15 공동선언 어떻게 탄생이 됐고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6.15 공동선언과 관련해서 어떠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봐야 하지 않을까. 오늘의 난국을 풀 수 있는 해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의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리시죠. 그래서 대통령은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지금 김대중 평화센터 에서 공보실장님을 하고 계십니다. 최경환 공보실장님 모시고요. 6.15 공동선언과 1차 정상회담 돌아보기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경환 김대중 평화센터 공보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안녕하세요. 자, 현재 김대중 평화센터 공보실장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김대중 평화센터 저도 때때로 그 공보물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연화장도 여사님께서 이제는 여사님이 사인하셔서 보내시는데 그것도 받아보고 하는데 김대중 평화센터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네, 김대중 평화센터는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마지막 공적 활동이랄까요? 이사장으로 계셨던 곳입니다. 김 대통령께서 퇴임 이후에 그 한반도 평화 문제 또 세계 평화 문제 그리고 빈곤 퇴치 3대 아젠다를 가지고 세우신 그 기관이고요. 지금은 이제 이호 회사님께서 그 뒤를 이어서 이사장으로 계시는데 주로 6.15 기념 행사 그리고 노벨 평화상 행사 이제 하나 더 추가가 됐죠. 서거 돌아가시는 날 네. 추모 행사를 주관하는 그런 그 김대중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네, 잘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많이 회원으로 계실 것 같습니다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이렇게 불리고 계세요. 네,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표현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시더라고요. 네, 네.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님과의 그 어떤 계기로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저는 그 97년 이제 최초의 정권 교체 이후에 그때 제가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는 새정치국민회의라고 지금의 민주당의 그 앞에 이름인데요. 거기에 국회의원 보좌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99년에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청와대에 들어와서 좀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으면 좋겠다 해서 공보비서실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님하고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네. 지금 저희 그 도파민님께서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를 잘 쓰신 듯 하십니다. 막 이렇게 띄워주고 계십니다. 정부 출범 초기에 김대중 대통령과 정부의 그 남북관계, 통일 문제에 대해서 워낙에 갖고 있던 비전이 있으시지 않았을까요? 지금 현 정부는 뭐 비핵개방 삼천이다 이런 것들 인수위 때부터 얘기를 하곤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어떤 비전이 있었을까요? 그러니 98년에 취임을 하셨으니까 이미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 정책, 네. 한반도 정책은 그전 한 30년 전부터 완성이
된 거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느닷없이 나온 게 아니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1971년에 첫 번째 대통령 선거로 나왔을 때,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주장을 했죠. 이른바 지금으로서는 좀 우스운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요. 평화통일하자. 이런 주장을 했어요. 평화통일론. 그것을 세 단계에 걸쳐서 차근차근 해나가자. 이른바 3단계 통일론을 그 당시 주장을 했는데요. 그 당시는 전부 북진통일, 승공통일 이런 게 횡행하던 시절에, 그래서 김대중은 빨갱이다 뭐 이런 이야기 듣기 시작한 게, 그런 게 시작한 건데요. 그게 이제 쭉 발전되면서 3단계 통일론이 완성됐고, 다음에 햇볕정책이라는 걸로 완성이 돼서, 그것을 이제 실현할 기회를 98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맞은 거였죠. 그래서 새롭게 뭐 정리할 정책이나 이런 것보다 그걸 실현을 어떻게 할 거냐 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예. 네, 50년대, 60년대, 70년대 사실 평화통일 얘기하면은 간첩으로 몰리고 사형당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사실상 예, 71년 당시에 대통령 선거에서 평화통일 얘기한다는 것은 목숨 걸고 하신, 당시 분위기에서는 굉장히 과격한 주장이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 그것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은 여러 차례 목숨을 잃을 뻔했죠. 예. 71년 선거 이후에 73년 납치돼서 또 80년에 네. 또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통일론에 있는 그 반대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시각 때문에 그런 정치적 생명, 또 실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런 주장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의 고민과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야 돼서 나온 것이 6.15 공동선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때 당시 2000년 6월을 또 생각해 보면요. 바로 그 해 전에 서해교전이 있었거든요. 99년도에. 뭐, 이 남북관계 굉장히 뭐 아주 뭐 순탄하고 막 이랬다고만은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때 당시 상황과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드리면, 98년에 네. 이제 취임하고 나서 햇볕정책이란 말을 김대중 대통령과 정부에 쓰기 시작을 하니까 북측에서 아주 그 좀 싫어했습니다. 네. 남북 그 회담장에서 그런 이야기들, 햇볕정책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녹여먹자는 거냐, 이렇게 반발을 북측에서 했죠. 네. 그래서 그 뒤로는 햇볕정책이라는 표현을 이제 좀 자제하고 남북 화해 협력 정책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일관되게 98년, 99년 계속 그런 정책을 하죠. 그러니까 서해교전 있기 전에 이제 금강산 관광이 현대 아산을 통해서 이제 실현이 되고 하는 거죠. 99년에 있었던 서해교전, 아주 햇볕 정책의 위기적인 순간이었죠. 그 당시 이제 보수적인 정치적 성향을 가진 분들이나 야당에서는 이제 햇볕정책이 끝났다, 그만해야 된다, 저거 봐라, 이렇게 전쟁도 일으키는 이런 상황인데 햇볕정책을 계속 해야 되느냐.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확고하게 그 순간에도 금강산에 배를 보내고, 관광선을 보내고 햇볕정책을 계속 지속한 일관성을 가졌던 것. 그래서 국민들한테 설명할 때 햇볕정책은 그렇게 유약한 정책이 아니다, 우리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남북 간의 화해협력을 추구하는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설득을 했는데, 그런데 국민들이 그 당시에 7, 80%가 그런 입장에 찬성을 했어요. 지금 최근에는 막 전쟁이다 뭐다 이런 분위기 말들을 함부로 하는데, 그 당시 그런 상황에서도 화해협력해야 된다는 걸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국민들도 그게 동의하고 했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당시 서해교전이 났을 때 김 대통령도 네 가지 지침을 하다라죠. 네. 국방부에. 첫째는 그 NLL 사수하라는 이야기, 둘째는 그 먼저 우리가 쏘지는 마라. 다만 세 번째 그쪽에 쏘면은 철저히 응징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보는데, 확전되지 않도록 하라. 전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라. 네. 이런 그 지침에 따라서 충실하게 해서 그 당시 이제
상황이 수습됐는데, 상당히 그런 여기서 배울 것이라면 남북 관계는 워낙 수십 년 동안 대결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아무리 평화적인 순간에도 2000년 월드컵 때도 발생했고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지혜롭게 화해협력의 기운을 깨지 않고 남북이 이렇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게 하나의 교훈으로서 그 당시를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화롭게, 평화를 지향하면서 침착하게, 이런 기조가 사실은 요즘, 그때 당시 국민들이 70% 정도가 그것을 지지했다라면요, 요즘은 소리 내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 90% 정도는 더 많이 지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계속 악화일로를 가고 있어서 이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 6.15. 그땐 이렇게 해서 더 좋은 상황, 이것을 기회로 더 좋은 상황으로 발전시켰는데, 이런 좀 반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소위 접경 지역, 강원도나 또 파주 문산이나 이쪽 주민들이 남북 화해 협력 정책, 햇볕 정책이, 즉 평화가 이익이 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작년 지방선거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왔고, 이번 재보궐선거. 4.17 재보궐 선거에서도 그런 게 나왔는데, 실제 그 지역에 햇볕 정책을 하는 순간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가고 땅값이 오르고 또 여러 가지 금강산 관광이다 하는 게 이익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풍선에 삐라다를 뿌려서 그쪽 그런 일을 하니까 북에서 정밀 타격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제 아들이 그쪽 전방에 군대에 가 있는데 저도 불안하고 군대 가 있는 아이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거기 면회도 가기 힘들어지고 하는 순간들이 오는데 그쪽 경제는 죽어버리고. 이런 평화가 이익이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더 깊게 하게 되지 않았느냐. 이게 한 10년간의 성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 이런 데서도 계속 이렇게 획기적인 선거 결과가 나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생존이다. 이런 얘기가 될것 같은데요. 서해교전, 99년 서해교전 거의 1년 만에 정상회담 성사가 됐습니다. 정상회담 합의하기까지 과정들이 좀 있을 텐데요. 제가 그렇게 그런 문제를 다룰 만한 고위 정책 결정 과정에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요. 저는 이제 퇴임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님의 자서전, 재작년에 나온 그걸 한 6년간 진행하면서 임동원 장관이나 박지원 특사나 이런 부분 인터뷰도 하고, 특히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그걸 근거로 좀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상회담이 가능했던 것은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요. 첫째, 김대중 대통령과 그 당시 국민의 정부라고 불렀죠.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지만 일관되게 한 2, 3년간을 같은 기조의 정책을 추진했다는 거. 북한에 지원도 하고 또 북한과 대화를 하고 정경 분리 원칙에 따라서 기업인들이 북한에 가서 투자도 하게 하고 만나게 하고, 대표적인 게 현대의 금강산 관광, 이런 일관된 그런 정책에 의해서 북한이 처음에는 녹여먹자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게 아니구나, 진짜 한번 해보자는 거구나 해서 마음을 돌렸던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우리나라는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남북 문제도 그런 관련 속에서 풀어야 되는데, 99년도에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게 있죠. 이른바 페리 프로세스라는, 이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불리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냉전 구도, 50년간 지속된 이 냉전 구조를 어떻게 깨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북한은 대신에 북한과 미국은 수교를 하고 남북 대화도 하고 그리고 북일 대화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을 합의한 문서들, 페리 프로세스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국제적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주도적으로 한게 바로 김대중 정부였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맡기지 아니하고
미국과 중국과 일본 등을 설득하고 특히 미국을 설득해서 우리 주도 아래 그런 프로세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만들었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그두 가지 일관성과 그런 국제적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했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이명박 정부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도 일관성도 그렇고 국제적 환경도 오히려 좋은 환경도 거뜩히 않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의미하는 바가 큰것 같습니다. 일관된 기조 그리고 국제적 환경을 주동적으로 마련한 것과 관련해서 예, 요즘은 뭐 기조가 예,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지는 기조하고 또 비밀 접촉에서 보여지는 기조하고 뭐다 다르기 때문에 예, 예. 남북 관계에서 이제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비밀 접촉이라는 것은 어느 정부에나 있었는데요. 예. 비밀 접촉이라는 건 상호 신뢰를 바탕이 돼야죠. 그리고 정상회담을 이번에 보니까 세 차례나 어디 뭐 이렇게 하자고까지 제안을 했던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우리 쪽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에서도 할 말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북측의 입장에 봤을 때도 자기 그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 풍선에다가 삐라를 달아서 조롱하고 바람에 날려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심지어 표정. 그 표적지 사격하는데 예비군 훈련장인가요? 사격지에다가 그 부자 3대 그 부자를 총을 쏘고, 이게 과연 진정성이 있겠느냐? 거꾸로 생각해 봐도 네. 그러면서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거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좀 김대중 대통령처럼 그때처럼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들을 좀 차분차분 밟아 나가면서 그런 정상회담도 제안하고 비밀 접촉도 하면서 풀어 나가야 하는데, 느닷없이 그냥 계속 조롱하고 욕하고 표적지에다 총을 쏘대면서 정상회담 하자면은 그 쉽게 상대방이 이렇게 진정성을 믿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번에 비밀 접촉을 하는 분들의 정세 판단도 그렇고 일 처리하는 능력도 참 미숙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북 관계를 좀 망치고 있구나. 제 생각에는 그분들은 빨리 좀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것이 또 하나 이 난국을 풀어갈 수 있는 해답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이 아마 됩니다. 그게 저는 이제 한국판 네오콘들 이미 역사에서 검증되고 실패의 길만 걸었던 부시 정권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미국 네오콘들이 그것을 한국 네오콘들이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뒤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사인도 되고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 정부가 정책 기조를 바꾸구나 하는 부분에 대한 국제사회에 대한 사인도 돼서 서로를 이해하는데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빨리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도 뭐, 그쪽 정부종합청사 이쪽 주변에서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모여서 그 한국판 네오콘들의 경질을 요구하는 집회나 이런 것들이 오전부터 좀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 당시에요. 6월 당시에 저도 너무 긴장이 돼서 사실 어떻게 이것을 이 마음을 이 긴장된 마음을 다스릴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막 백발배하고 이랬습니다. 종교적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럴 정도로 그냥 이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막 이랬는데 이걸 직접 준비해 가셨던 그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 얼마나 좀 긴장되고 막 떨리고 이러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그 직전에 4월 달에 이제 발표를 하셨잖아요. 4월 달. 48 합의. 예, 4월 8일 발표를 하고 나서 그 기간까지 정말 깨질까 어쩔까 막 이러면서 오셨을 것 같은데요. 48 합의 이후에 2개월 동안 저도 가장 청와대 시절에 가장 보람이 있었고 이런 시간이었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이제 또그 중간에 그 이후에 알게 되었지만 또 임동훈 장관이 또 특사로 중간에 또 가고 이랬었죠. 그래서 실무 기획단도 만들어지고 추진위원회도 만들어지고 또 대통령께서는 공부를 많이 하셨죠. 그때 이제
가장 이제 북한의 인물, 역사, 또 풍습, 풍물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사진도 많이 보시고 특히 공부를 많이 한게 대화 상대방인 김정일 위원장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어떤 분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까지 저희들이 알았던 사람은 조금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하고 괴상한 취미를 갖는 분이라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었잖아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쭉 여러 가지 이제 국정원이나 또 그동안 관행된 책들을 쭉 보고 여기 보고를 받으시면서 아, 충분히 대화가 가능한 분이라는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당신 스스로 좀 그런 노력을 대화 상대방에 대한 그 공부를 제일 많이 하셨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대형 서점이나 이런 데 보면은 북 관련해서 이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보신 책, 이러면서 목록들이 좀 나와 있고, 저도 그런 책들을 사서 본 기억이 근데 납니다. 다 부정적인 시각에서 쓴 책들만 많았고요. 뭐 사생활 또 무슨 가족관계 이런 것들 많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남과북 현실이 분단된 현실에서 실체를 인정한다는 그 체제와 그쪽 이를 인정 현실로 인정하고 그것의 선호 좋고 나쁨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요. 그걸 떠나서 실체를 인정하고 거기에 체제와 지도자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 그렇게 있을 때 문제는 풀어진다고 보거든요. 그걸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셨고 그 2000년 1월 달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김 대통령께서 어디 인터뷰 제가 일본 TV로 알고 있는데 식견 있는 지도자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뭐 난리 났었죠. 일부 그때 이제 언론에서. 자민련이 하여튼 공동정부였는데 언론뿐만 아니라 공동정부를 움직이는 한 축인 자민련의 그쪽도 도대체 김정일을 식견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한번 크게 그랬죠. 그 제가 자서전을 준비해서 대통령 준비하면서 김 대통령께 그걸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식견 있는 지도자라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대화가 될 만한 사람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틀리더라고. 그래도 그 상당히 그 국민 정서하고 다른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최 비서관 정확히 들으세요. 지도자는 국민들을 상대로 정치를 하는 건데 자기 정치적 이유나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다른 정보를 알려주면 반드시 훗날 후회하게 됩니다. 잘못되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판단해서 김정일 위원장은 식견이 있고 대화할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대로 알려준 거다. 난 그래서 감수했다. 그날 비난이 나올 거 알고도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 이제 정상회담 준비하려고 이렇게 사인 보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그때 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들을 지도자로서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거짓말을 국민들을 상대로 하기 시작하면 또 거짓말로 그걸 덮어야 되고, 계속 거짓이 거짓을 낳고 결국은 자기 발목을 묶는 이런 모습들을 또 요즘 많이 보게 되니까 또 의미심장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상회담 날짜가 하루 미뤄졌지 않습니까? 거의 다 돼서.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억측들이 많이 나돌았었는데, 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요. 그 당시 이제 북측의 사정들이 있었던 것 같고 저희들도 깜짝 놀랐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뭐 하루 전인가 이틀 전인가 통보가 왔으니까 정상회담의 날짜를 닥쳐서 이렇게 연기한다는 게 아마 그 당시 일부 언론에서 이제 평양 지도를 그려가면서 정상들의 이동 정상 대통령님 이동 경로 뭐 어디 금수산 궁전 앞으로 해서 어디로 백화원을 가고 뭐 이런 걸다 그렇게까지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쪽은 이게 청와대도 그랬었고 북측도 그랬고 최고의 문제가 안전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북측도 경호상의 문제, 신변 안전 문제 때문에
좀 그것을 미루자고 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여러 가지 실무적인 준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날 대통령께서 이제 하루가 연기됐다는 이야기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50년을 기다렸는데 하루를 못 기다리겠느냐. 그래서 네. 오히려 이제 그 직원들을 안심시키고 국민들을 안심시켰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정상회담 2박 3일 동안 어쨌든 전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로 집중이 됐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길 가다가 이렇게 서서 뭐 축구 경기, 야구 경기도 아니고 이 정상회담에 막 와글와글 모여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기자들이 기립박수하는 이런 모습들이 막 보여졌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2박 3일 동안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저는 그때 예. 수행원으로 여러분들이 가셨는데 저는 이제 해당은 없었고요. 그날 아침에 이제 출발하시는 거 청와대에서 나가시는 거 보고 제 역할이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 그 을지로 입구에 있는 롯데호텔의 프레스센터 그 2층에 프레스센터가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청와대 책임자로서 저희들이 2층에는 프레스센터, 3층에 청와대와 통일부 또 관계기관들이 들어와서 일을 했는데 통일부 직원들과 함께 그 프레스센터를 총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청와대에서 이제 을지로 입구까지 택시를 타고 가는데 여차여차해서 남북정상회담 그 프레스센터를 운영하는 책임자로 지금 롯데호텔로 가자고 그러니까 택시 기사가 택시비를 안 받더라고요. 예. 모든 국민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프레스센터에 한 천여 명 외신들까지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기자들이 몰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운영을 했는데 주로 고려호텔에 평양은 고려호텔의 프레스센터 기자단들이 투숙하고 김대중 대통령과 수행원들은 이제 백화원 초대소로 그때 이제 프레스센터하고 고려호텔 백화원하고 한 라인들이 연결이 돼 있었는데 그 전화와 팩스를 통해서 기사들을 전 받아요. 받으면 2차 정상회담 때는 다 인터넷으로 했다 그러는데 그때는 전부 기사를 팩스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사기를 쭉 놓고 이제 통일부 직원들이 그 복사를 해서 천장을 복사를 해가지고 아래층에 내려가서 이제 하나씩 기자들 나눠줬죠. 그걸 하고 14일 날 밤에 이제 6.15 공동선언이 채택된다는 소문이 나면서 재미있었던 게 그때 밤 12시 다 돼서 이제 팩스로 공동선언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감격이죠. 세 장으로 돼 있는데. 그걸 천장 복사하기는 너무 시간이 걸리고 기자들이 경찰들이 막 3층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데도 막 뚫고 들어와서 어떻게 빨리 보려고 그래서 통일부 직원 한 분이 복사해가지고 여직원인데 그걸 옆구리에 끼고 그걸 들고 가다가 이런 표현이 적절치 않습니다만 기자들이 덮쳐버렸어요 그 여직원 네. 서로 보려고 그러니까 다 거리 복도에 뿌려버렸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것도 외신의 뉴스가 됐어요. 이제 언론들이 공동선언 내용을 빨리 보려고 이렇게 통일부 직원도 외신 인터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게 아주 있었습니다. 그게 그때 책으로 한 권이 됩니다. 이게 그 기사록이 아주 귀중한 사료로 지금 정부에 보관돼 있습니다. 뭐 즐거운 비명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또 직원분도. 하나 그때 있었던 게 올라가실 때는 이제 여기 서울 공항에서 출발 성명을 하시죠. 출발 연설을 하시고 또 당초에는 순안공항에 내려서 평양 도착 성명을 발표하시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정상회담과 달리 전혀 일정들이 픽스가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곤혹을 치렀는데 저는 이제 프레스센터 책임자로서 특히 그 순안공항의
언론 취재에 협조를 할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약속하기를 순환공항에서 리포터하는 기자가 도착해서 리포터를 할때 평양에 도착해 김대중 대통령은 도착 성명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혹은 배포했습니다. 이 말을 기자가 내보내면은 바로 제가 예. 준비하고 있던 걸 기자들이 나눠주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네. 그때 순환공항에 연락도 잘안 되고 이랬어요. 근데 그 말을 안 해요. 리포트는 나오는데 저는 가지고 있고. 그래서 도대체 그래서 그한두 시간 동안 백화원까지 고려 호텔까지 들어가는 시간 동안은 제가 가지고 있었죠. 그 말이 안 나왔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고려 호텔에 박선숙 부대변인이죠. 그때 지금 민주당 의원하시는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빨리 배포하라고. 대통령께서 빨리 배포하라 그랬다고 그래서 서면으로 배포했다. 순환공항에서는 낭독을 못 하셨으니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던 파일 가지고 있던 그 도착 성명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그리고 가지로. 성명서 이야기가 나와서 다른 가서 했던 만찬 답사나 또 환영사나 이런 거다 준비를 하고 가셨는데 돌아오실 때 이제 16일 날 돌아오셨죠. 서울 공항에서 귀국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준비를 못 하셨거든요. 원래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정상회담 결과가 다 나오고 또 이제 약간 추가되는 거 있지만 공동 성명도 다 합의하고 가는 건데 그게 안돼 있으니까 귀국 보고를 뭘 할지 모르잖아요. 준비를 안 하셨는데 그때에 이제 대통령께서 정상회담 끝내고 그날 밤에 그 16일 날 비행기로 평양에서 돌아오시면 비행기 안에서 메모를 하셔가지고 한 40분 동안 연설하셨는데 지금 제가 재임 중에 가장 잘된 연설을 뽑으라 하면 그 연설문 서울 그 16일 날 서울 공항에서 했던 귀국 보고 말씀 이제 우리는 평화의 시대를 살게 된것 같습니다 하는 이 연설문이 참 온것 없이 하신 거거든요. 한 40분 동안 그 연설문이 참 좋은 연설이었고 참 김대중 대통령 온것 없이 참 대단하시다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뭐 감동에 차 계시니까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한 3시 정도부터 그때 당시 2박 3일의 기록을 쭉 영상으로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돌아오셔서 하시던 말씀도 저희가 다좀 봤었거든요. 평양 뭐 가서 보니까 거기도 우리 땅이었습니다. 이러시면서 이렇게 쭉 말씀하시던 게 봤었는데 정상회담 기간 중에 정상회담 관련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되게 뜻깊게 추억하는 혹은 이게 정말 감동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일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보시면서 이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일단 우리가 사진들을 많이 보는데요. 그 사진들 한두 개, 두 가지만 그 사연 스토리를 좀 소개해 드리면 첫날 순환공항에 갔을 때는 혼돈을 하시는데 김정일 위원장하고 그 대통령님하고 악수만 합니다. 포옹 안 해요. 나중에. 포옹하는 것은 2박 3일 끝나고 오실 때 포옹을 하는 거거든요. 만나자마자 포옹을 했다 이건 아니고. 그런데 만났을 때 순환공항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나타난 장면. 저는 저희들도 예측을 못했고. 참 그걸 프레스센터에서 그걸 보면서 이제 외신 기자들까지 일어서서 박수를 치는. 기자들이 박수 치지 않잖아요.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고 박수 치고.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더니 갑자기 저는 북한 의장대가 칼차고 이렇게 보고 분열 사회를 할때 이렇게 보고하는 적국이죠. 적국의 대통령이 보고하는 그 장면도 참 인상적이고 더 놀라운 것은 두 분이 덜썩 같이 차를 타는 동승하는 것도 이건 의전에 없던 일이고 지금 저게 무슨 상황인지. 저희도 좀 당황하고 놀랐는데,
그리고 지금 그 남북 공동선언 합의하고 그 만찬 때 이제 여러분 합의했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하면서 김정일 위원장의 손목을 잡으시고 같이 손을 드는 사진이 있어요. 그 네. 화면이. 그건 사실 연출된 겁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합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인사를 했는데 그 당시 마침 그때 기자들의 이동이 자유스럽지가 않았어요. 북한 측 여러 가지 보안 관계로. 합의를 하고 이렇게 이제 축하해 주시를 했는데 그때는 기자가 한 명도 없었답니다. 아, 예. 그래서 지금 전남 도지사하고 계시는 박준영 공보수석,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찾아가서 대통령님이 이건 아주 역사적인 장면인데 기자들이 사진도 못 찍고 카메라 영상도 담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해줄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 정상들한테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건 아주 민망한 이야기잖아요. 네. 김정일 위원장 뭐 이래저래 한다는데 어떡할까요? 우리 한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 김정일 위원장께서 우리 한번 배우 한번 돼봅시다 하면서 다시 나가서 연출해서 나온 그 사진.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모든 걸다 합의했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하면서 손을. 김정일 위원장의 손을 잡고 이렇게 했던 그 장면. 예. 그렇게 해서 그 장면이 사진이 만들어진 거죠. 두 분의 연기력이 또, 예. 그 정상회담 끝나고 그 돌아오셔서 대통령님 만나 뵀더니 가장 처음에 하신 말씀이나 어떤 감회? 이런 어떤 말씀을 좀 저는 전해 이제 그 주시든가. 당시는 이제 비서관이어서 이렇게 대통령님을 자주 뵐수 있는 그 자리는 아니었고요. 예. 그 자서전을 쓰시면서 그 회고를 하시는 거 보면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화면들은 다 좋은 것만 비춰졌는데 김 대통령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김정일 위원장하고 대화가 잘될 때도 있었지만 잘안될안될 때가 많았다는 거죠. 네. 도대체 이건 합의가 안될것 같은 분위기. 네. 그래서 다 집어치우고 다시 내려가고 싶은 그런 심정도 느꼈다. 네. 그러나 어떻게든지 뭔가를 이루어낸다는 생각에 젖먹던 힘까지 내세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었다. 그러나 젖먹던 힘까지 내세웠다. 정치 일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이호 여사님의 그 회고도 재미있어요. 정상회담을 이제, 마지막 공동선언 합의문을 논의하다가 중간에 한 2시간하고 쉬러 오셨대요. 네. 그래서 물한 잔을 다시 드시고 좀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시는데, 그 뒷모습이 정말 많이 평생을 지켜봤지만, 가장 힘든 시간 같았다. 이렇게 회고를 하시더라고요. 그 동행이라는 책에서 그런 회고를 하시는데 네. 아마 그렇게 민족을 위해서 50년 만에 온 처음의 기회 그걸 어떻게든지 잘해보겠다는 그런 그 절절한 마음이 대통령께서는 가지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오랜 세월 준비하고 그렇게 절절한 마음으로 젖먹던 힘까지 다 내서 그런 각오로 가신 분도 너무나 힘들게 사실 50년 만에 서로 처음으로 만나서 말을 해보는 거니까요.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정성과 그런 마음, 그런 준비로 갔는데 가서도 이렇게 힘든데 이걸 그냥 정략적으로 그냥 뭐 정권의 위기를 한번 모면해 보자고 쇼하는 형식으로 정상회담을 추진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마주 앉았을 때는 아예 안 하는 일만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도 저는 또 들기도 합니다. 예. 이 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 요즘 새삼스럽게 다시 좀 보게 되고 하는데요. 이것의 역사적 의의랄까요?
뭐 어느 쪽에서는 이것을 막 폄훼하려고 난리가 난 적도 있습니다. 뭐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6.15 이 얘기를 들으면 뭐 약간 경기한 듯한 반응을 보이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분명히 역사적이고, 왜 외신 기자들이 한반도 평화 통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전 몰랐거든요. 근데 프레스센터에서 다 같이 기립박수를 하고 외국계 그 기자분들도 눈물을 훔치고 이런 모습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아, 한반도 통일이 이렇게 호의적인지 몰랐는데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요. 세계사적으로도 의의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0년 우리 이제 1945년 해방되고 나서 이제 소위 분단 시대를 살아오고 그 중간에 전쟁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한 50년, 60년 이렇게 지내왔는데 6.15 이전과 우리 현대사를 생각해 볼 때 6.15 이전의 시대와 6.15 이후 시대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요즘 6.15 시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요. 6.15 이전의 시대가 남북 간의 전쟁, 갈등, 무력 대결, 또 불신, 이런 시대였다면, 6.15 이후는 이제 화해, 협력, 교류, 왕래,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노력. 이렇게 하다 보면 통일도 바라볼 수 있다는, 통일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시대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한국 현대사에서 6.15의 가치라는 것은 그런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사적 측면에서도 한반도가 이제 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냉전의 잔재로 마지막 분단국으로 이걸 이제 있는데, 당장 통일은, 남북이 통일은 못하더라도 그 냉전을 해소한다는 것. 즉, 대결과 전쟁 또 이런 그, 이런 시기를 해소하고 화해 협력의 시대로 간다는 것. 그러면 세계사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종전 이후에 마지막 남아있는 그 분단국의 전환. 이런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특히, 지금 이제 세계의 중심이 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 한중일, 삼국일 비롯한 또 동남아시아까지 동아시아 세계로 가고 있는 인구, 무역, 경제 성장 이런 측면에서 그런 시대인데, 가장 그런 세계사의 진전에 역사적 기여를 해야 할 동아시아의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즉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이런 부분의 해결의 단초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시대 역사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그래서 아마 유럽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 6.15에 대한 평가를,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럽은 그렇게 독일 문제는 그렇게 한 20여 년 전에 해결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예. 저는 뭐 6.15 공동선언 이전과 이후를 나누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 시대에는 통일을 얘기하면 서름에 기반하고 있었어요. 감정 자체가, 감정선이 서럽다. 서름에 기반한 이 민족 감정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위에 통일 이야기가 되는 거였는데, 6.15 이후에는 희망에 기반해서 통일 얘기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또 6.15를 딱 바라보면서 제가 드는 감정의 뭐 좀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시금 이렇게 6.15를 어떻게 쓰레기통에다 넣어볼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속에서 또 다시 흔들리고 막 이렇게 되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요. 정상회담 발표 직후에는 사실 뭐 보수 언론 뭐 이런 건 다 따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지난주에 김대중 평화센터에서 6.15 11주년 행사를 여의도 63 빌딩에서 했는데, 그날 네. 특별 강연으로 그때 특별 수행원들이 있었습니다. 전 한겨레신문 그 최양래 사장님께서 특별 강연을 하셨는데 네. 인상적으로 그분이 강연을 하시면서
지금 6.15를 가지고 보수 진보의 입장이 다르는데, 6.15 현장에는, 그때는 그 특별 수행원 중에서는 보수가 훨씬 많았다. 오히려 진보는 몇명 없었다. 네. 진보는 한겨레 사장이 나 외에는 별로 없었다. 대기업의 자민련의 여러 그 보수들이 더 많았다는 거. 네. 그다 박수치고 환호했고 좋아했다.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제발 나누지 마라. 6.15를 나누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걸 들었는데, 그때는 그랬죠. 근데 저는 뭐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조만간 햇볕 정치로 돌아가야 되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좌우가 없었다. 네. 공동선언을 보고 남북 정상이 손붙잡는 걸 보고 그때 그 현장에선 좌도 우도 없었다라고 그 한겨레 전 사장님께서 말씀 강연을 막 이렇게 하시는 걸 들었었는데요. 그랬었는데 이 정권 교체기로 가면서였죠. 교체기로 가면서 이 정상회담 헐뜯기가 뭐 정상회담 뒷거래설 이게 결국은 뭐 특검 이런 대북 특검까지 나오는 상황이 됐었고요. 이정문서다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혹자는 대못을 박아야 된다. 6.15 공동선언 이런 표현까지도 했어요. 책임 있는 정치인 중에 한 분이라는 그런 분들이 이런 얘기까지도 막참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공격이 난무했었는데요. 지금도 뭐 여전히 그런 선에서 계속 헐뜯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6.15 공동선언은 그좀 뭐랄까요? 최소한의 합의랄까?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통일 정책,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통일 정책을 이끌어왔던 부분에서 이제까지 국민적으로 합의된 부분에서 이야기된 걸 문서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91년 남북기본합의서부터 그 이전에 노태우 김영삼 정부에서 이루었던 남과북이 이렇게 평화적으로 통일한다. 또 그게 남북연합 단계를 통해서 서로 체제를 인정하면서 통일한다. 이런, 그리고 남북이 교류하고 협력한다. 이런 부분을 담은 거거든요. 그런 문서이고, 그런 점에서 정치적으로 좀 반북 즉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 햇볕 정책과는 다른 흡수통일론적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그 일부 주장들인데요. 그런 주장들은 오래 가지 못할 거고요.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그 주장이 얼마나 무용한지, 얼마나 또그 실용적이지 않는지, 얼마나 많은 폐해를 가져오는지를 더 입증했다고 보기 때문에, 크게 그런 주장에는 뭐 개의치는 않는데, 아까 대북송금 특검 말씀하셨는데, 특검을 한건참 아쉬웠죠.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 시작을 했는데, 네. 김대중 대통령도 그 부분을 아주 아쉽게 생각을 하셨던 건데, 대북송금은 현대가 일곱 가지 사업, 즉 금강산 관광, 또 도로 건설, 철도를 부설하는 일, 항만 놓는 일, 일곱 가지 사업에 대한 대가, 그걸 합의한 대가로 지불한 것이고, 정상회담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특검에서도 확인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과 다른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가 뭐 많이 양보했다, 뭐 이러는데, 실제 공동선언 보면 거의 모든 것을 김대중 대통령이 주장한 대로 합의문이 만들어지거든요. 우리가 주도했고, 주장한 대로 합의문이 만들어지고, 우리 측의 입장대로 공동선언문이 나오는. 역으로 생각해 보면 거기에 미군 철수 문제나 북한 이야기하는 뭐 연방제나, 그리고 국가보안법 문제는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측의 이야기들이 많이 진행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6.15에 대해서 비난하는 분들의 이야기들에 저는 설득력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6.15 공동선언에 대해서 얼마나 감정적으로 대하는가면 6.15 공동선언은 입에 담기가 참 껄끄럽지만 그래도 기본합의문은 존중하겠다 이런 식으로 현 정부 들어서도 얘기가 나온 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 정신과 그 정신이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정도가 아니고요. 6.15 공동선언보다 훨씬 강하고 센 게 남북 기본합의서입니다. 네. 거기에는 모든 게 들어가 있고 그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런데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기본합의서나 이걸 안 읽어보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훨씬 남북 기본합의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98년도 대통령 되셔가지고 남북 기본합의서를 보면 다 길이 있다. 네. 그것의 일부가 남북 공동 6.15 공동선언으로 이제 합의가 된 거고요. 참 기본합의서는 한나라당 정부 시절에 노태우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건데 참 잘 만든 겁니다. 네. 대단한 문서입니다. 예. 저는 기본합의서 또 6.15 공동선언 14선언은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금자탑이다. 우리는 그걸 계속 읽고 그것을 실천하는 길에서 해답이 나올 거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이명박 정부도 빨리 다시 한번 읽고 남은 임기 동안 그걸 실천하는 길로 갔을 때 조금 더 실수를 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정 불간섭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기본 합의서를 읽어봤다면 대북 삐라 날리기를 계속 방치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읽어보지 않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 저희들도 그 의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만나서 공동선언을 존중한 입장, 이런 걸 밝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을 좀 사실로 확인할 뭐, 수가 있을까요? 공동선언 이야기는 아니고요. 햇볕정책. 후보 시절에 이명박 그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2007년이죠. 네. 후보 시절에 여기 동교동에 있는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 김 대통령 집무실로 찾아오셨어요. 후보가 돼서 그 대화 주제가 주로 남북관계하고 북한 핵 문제 해결할 방안이었습니다. 남북관계 김 대통령의 지론인 햇볕정책 우리가 북으로 들어가야 된다. 실크로드를 개척해야 된다. 네. 네?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접촉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저도 그 자리에 배석했습니다만 대통령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빨리 경제대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통일이 돼야 됩니다. 우리 기업들도 북한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이명박 후보의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 차례 그런 그 햇볕정책이라는 설명에 대해서 동의를 표시하는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같은 상고를 나와가지고 대통령님하고 생각이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동지상고가 나오신 분이고 네. 김대중 대통령은 목포상고를 나오신 분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표방한 게 실용주의자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상고 나와서 생각도 같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할 정도로 이명박 대통령이 그 햇볕정책을 찬동을 했죠. 네. 그런데 사실 그래서 김 대통령도 아주 그 대화를 흡족해 하셨어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나서도 그때 대화도 잘 됐고 또 그분이 실용주의를 생각하신 분이고 실용적으로 생각하신 분이고 장사도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뭐가 이익이 되는지는 잘 알 거다. 남북 관계만큼은 잘 해나가실 거다. 기대감을 많이 표명을 했습니다. 네. 저희들한테도 당분간은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말고 좀 지켜봐야 된다. 잘 하실 거라고.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도, 해외에 나가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잘 할 거라고.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근데 딱 1년 지나고 나서 상황이 악화되고 지켜보니까 영 다른 방향으로 가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2008년을 이제 2008
2009년에 이제 새해 들어서면서 자책을 하신, 자기 내가 잘못 봤다. 내가 이명박 대통령 잘못 봤다. 10년 공든탑이 무너져버렸다. 이런 이제 자책의 말씀까지 하셨는데, 네. 그런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초기 그 실용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남북관계에서도 계속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 한국판 네오콘들에 휩싸여서 또 그런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자기가 희망하는 현실만 보고, 어떤 분은 신앙에 기초한 현실이랄까, 이렇게 네. 그런 이야기까지 표현하던데, 지금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들은 보지 못하는, 좀 우울을 범하면서 이렇게 실패를 거듭하지 않고 있나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뭐 별달리 기대하지 않았던 국민들도 설마 하면서 계속 이렇게, 없었던 기대에 대해서도 무너지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남북관계 관련해서만큼은 뭐 한 개인이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정치를 한다는 어떤 한 사람이 섣불리 그것을 갖고 어떻게 뭐 가볍게 생각한다거나 경솔하게 대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생애를 건 그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믿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엔 뭐 이 남북관계 악화 일로가 거의 완전히 비탈길을 내달리다시피 하고 있었고, 제가 저도 마지막으로 뵌 게 6월 9일 날 63빌딩이었던가요? 네, 2009년 6월 9일 네네. 마지막 공식 예. 연설이었습니다. 네, 그때 행동하는 양심, 욕이라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그때 보시면서 굉장히 많이 크게 막 상심하시고 이런, 그리고 분노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들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여러 가지 많은 정치적 정책적 업적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다는 것, 네. 또 남북의 화해 협력을 위해서 투쟁하며 살아오셨다는 건데, 또 그만큼 성과를 냈고요. 민주주의는 정권 교체로, 또 각종 재임 시절의 민주화 업적으로, 그리고 남북관계는 6.15로 이렇게 업적을 내셨는데, 그것을 송두리째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부정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네. 대통령께서 많이 좀 화가 나셨고,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말년에 깊이 하시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연설, 이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라는 그, 이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말 속에서, 그리고 뭐 가슴 속에 남아있는 그런 명연설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정확하게는 이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예. 아주 재밌는 표현인데요. 네네. 그런 대통령님께서 70년대부터 계속 해오던, 일관되게 해오던 말씀인데요. 행동하는 양심은 참여하고 실천하는 건데, 자기 양심대로 실천하고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서 데모하고 어디 가서 감옥 가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자기의 처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양심껏 하라는, 대통령께서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첫째는 투표하라. 투표하는 게 네. 좋은 정당에 투표하는 거. 그게 행동하는 양심 첫 번째. 두 번째, 나쁜 신문은 보지 마라는 거. 네? 나쁜 신문은 보지 마라. 네. 세 번째, 인터넷에 댓글은 쓸 수 있지 않느냐. 네. 자기 생각, 양심대로 댓글 쓰면. 네 번째가, 그것도 못하면 담벼락이 되고 자기 양심에 맞춰 소리라도 질러봐라 이거죠. 그것도 네. 힘들면은 이렇게 행동하는 양심은 자기 처지와 형편에 맞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데서 할 수 있는, 우리 투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신문은 자기 마음대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 이걸 강조하셨던 건데, 참 그걸 실천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저희 뭐 20대, 30대들이 많이 귀담아 들은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지방선거 때나 이번에 재보궐선거 때 그 하신 말씀대로 많은 분들이 투표를 잘 하셨는 것 네. 같고요. 내년에도 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2009년 김대중 대통령 서거 이후에 북측 조문단 내려오셨을 때요. 이효 여사님 비롯해서 6.15 주역분들 함께 만나셨는데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죠. 그때 이제 북측 서거하셨을 때 북측 조문단이 오셨죠. 그래서 아까 화면에서 보신 그 조문이 끝나고 이제 김대중 도서관, 김 대통령 집무실에서 별도로 만나셨죠. 네. 만나셔서 거기서 이제 김기남 비서와 그 오셨던 김양근 전선부장, 통일전선부장이신가요? 그분도 오셨고, 오셔서 그 김정일 위원장의 조의의 말씀을 직접 전달해드리고, 이렇게 좀 대화를 하셨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 여사님 이렇게 조문에 감사하시고, 이런 이야기. 특히 그분들하고 참석자들이 강조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남기신 그 유역을 잘 받들어서 남과 북이 꼭 화해하고 협력해 나가자는 그런 다짐들을 하는 자리가 됐었습니다. 네. 돌아가시면서도 남북의 끊어진 다리를 이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무리 민족 단결에 막 이런 것들을 해코지하고 이래도 우리 민족 단결은 이렇게 유유히 가겠구나,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죠. 저 때 저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 자리 국회에서 저 모습을 보면서 또 박수를 치고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좀처럼 이어지지가 않고 있어서 참 많이 안타깝지만 저도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까지 선물을 주시는구나, 이걸 이명박 정부가 잘 받아서 좀 대화의 물꼬도 트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네. 전혀 그런 걸 살리지 못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년에 이효 여사 방북 초청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사님께서는 기회가 되면 방북하시겠다 이렇게 밝히시기도 하셨는데요. 언제 뭐 방북 예. 계획이나 이런 게 좀 작년 이 이제 6.15 10주년이었죠. 6.15 10주년. 네. 올해가 11주년이니까. 그래서 남과 북이 이제 서로 의견을 나누기를 6.15 10주년이니까 6.15 10주년 관련 토론회도 하고 북한 평양에 와서 이렇게 해서 그쪽에 초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사님께서 한번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그때 재작년 서거하실 때 김정일 위원장께서 특사 조문단을 보내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인사도 드리고, 또 하나는 2000년에 보았던 데 평양 모습도 좀 보고 싶고 네. 그런 차원에서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셨는데 그 이후로 북한 핵 문제가 심각해지고 또 뭐 천안함이다, 또 연평도다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서 그런 걸 이제 추진할 만한 상황이 못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사님은 최근까지도 언제 한번 상황이 좋아지면 가보고 싶다는 말씀 계속 하고 계십니다. 네, 예. 꼭 간 모습 저희가 예. 취재 보도를 꼭 할 수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사님 최근 근황 6월 9일 날 또 너무 멋진 뭐 연설도 해주셨는데요. 63빌딩에서 해주셨는데 최근에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지, 또 여행에 예. 가셨다는 얘기도 있고요. 6.15, 많이 궁금해하셔서 예. 6.15 10, 행사 11주년 맞아서 좀 바쁜 시간을 보내셨는데요. 일부 언론과 인터뷰도 하시고 또 6.15 행사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번 지난 주말이 됐죠. 이제 지난 주말에는 이제 무주 리조트로 권양숙 여사님을 초청하셔서 아, 네. 1박 하시고 또 충남도의 안희정 지사님께서 두 분을 또 모시겠다 그래가지고 그 안면도에 있는 천리포 수목원 그래서 하룻밤 같이 주무시고 구경도 하시고 휴가 겸 이렇게, 특히 권양숙 여사께서 지난 5월 달에 서거 2주기 노무현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모 행사를 마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셨을 거라고 이렇게 초청해 하셔서 위로하시고 또 같이 휴가도 즐기시고 2박 3일간 지방에 좀 다녀오셨습니다. 네,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이우 여사님은 많은 분들이 놀라는데 올해 나이로 90이십니다. 90이신데 네. 예, 그 나이에 비하면 아주 건강하시고 지금도 식사도 잘 하시고 이렇게 지방 여행도 다니시고 가끔 이제 학생들 또 교회 이런 데서 강연이나 간증도 좀 하시고 또 매달 한 번씩 장애인 시설이나 또 보육원이나 이런 시설을 방문하셔가지고 격려금도 전달하시고 원생들하고 선생님들 격려하는 일을 빠짐없이 매달 한 번씩 하고 계십니다. 아, 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너무 건강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아, 지난 9일 있었던 6.15 공동선언 11주년 기념행사에서 이우 여사께서 60년 대결의 역사를 더 이상 후대들에게 물려주지 말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연설 그 부분에서 막 박수가 나오고 이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11주년 맞이하는 지금 이 공동선언 어떻게 이행할 수 있는지, 계승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결국 햇볕 정책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햇볕 정책이 성공의 길이다. 우리가 한 번 전쟁했으면 됐지 또 할 무슨 우리가 운명적 죄가 있다고 또 그런 길로 가야 되느냐. 햇볕 정책이라는 것은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면서 교류하면서 살면서 천천히 통일은 천천히 해나가자는 건데 그 강풍 정책을 해서 실패는 했지만 햇볕 정책으로 실패한 건 없었다. 우리가 햇볕 정책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지난 6월 9일 행사도 그런 주제로 열렸는데요. 거기에 오신 분들이 이제 새롭게 결의를 다지는 햇볕 정책으로 돌아갈 것을 이명박 정부에 촉구하면서도 이제 이명박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더 시민 국민적 차원에서 더 적극적인 평화운동도 벌이고 또 이런 실천적인 활동을 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내년 그중에 참석자분들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햇볕 정책을 지지하는 정권이 들어서도록 힘을 모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까지 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해법은 햇볕 정책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지난 3년 반 그걸 강경 정책, 강풍 정책을 해서 얻은 게 뭐냐. 오히려 전쟁 불안만 느끼게 하고 실제 많은 피해들이 있었고 이렇다는 거고요. 아무리 기다림의 전략, 전략적 전략적 인내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네. 오히려 북한은 건재하고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중국의 품으로 들어가 버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가 강풍 정책을 하면은 북한은 중국으로 기대면서 우리의 중국의 영향력이 한강까지 내려온다. 그렇게 설명하죠. 우리가 햇볕 정책으로 북한을 끌어안고 우리가 북한에 진출하면은 우리의 영향력이 압록강까지 간다. 어느 게 이익이냐?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이렇게 이익이 그리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고 빨리 정책이 전환돼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내년 새로운 정부를 세워서라도 햇볕 정책으로 돌아 세워야 된다고. 그런 점에서 야당이나 이런 점에서도 이런 대북 정책에서 분명한 자기 정책을 이야기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복지나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대북 정책이나 남북 관계에 대해서 말들 안 해요. 야당 분들이. 네. 그런 점에 최근 백낙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관계 해법 없이는 복지 논쟁, 복지 아무리 해도 결국 해결이 안 된다. 우리 정치권이 그런 근본적인 민족 문제에 대해서 더 성찰하고 분명한 정책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과거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이 하셨던 것처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뭐, 네티즌 여러분들께, 예,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요즘 뭐, 어디 대학 여론조사를 보면 뭐 통일 문제나 남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다고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이들한테는 민주주의와 통일에 대한 DNA가 흐르고 있다고 봅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야겠다는 그 역사 속에서 확인됐잖아요. 4.19부터 시작된 80년 5.17까지 60항쟁까지. 그리고 이 통일의 DNA, 민족을 하나로 세우겠다는 이런 게 흐르고 있다고 보는데, 지난 60, 70년 동안 이 분단의 세월들을 선배들이 끊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끊을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득이 됩니다. 남북 화해 협력.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제 아들이 군대 가 있다 했는데, 엄마 아빠들이 불안해할 이유가 없고, 군대 가서 불안해할 이유가 없고, 아마 더 남북 간의 평화가 정착되고 대화가 되면은 군비 축소 문제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군대를 원하는 삶만 간다 할지, 아니면 월급을 받고 간다 할지 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겁니다. 전쟁이 나면 누가 죽습니까? 젊은 사람이 죽습니다. 김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찰리 채플린, 유명한 희극 배우, 히틀러하고 싸우고 전쟁을 반대한 분인데, 찰리 채플린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전쟁은 40대 이상만 나가라고. 자기들이 전쟁 안 나가니까 전쟁을 함부로 말한다고. 최근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정말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살면 우리 젊은이들한테도 큰 이득, 더 많은 걸할수 있는 기회와 시간들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 남북 문제, 한반도 문제, 통일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 우리 네티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